자,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따라오면 될것 같아. 자, 밑줄 어떻게 풀어? 인성이 어떻게 풀어? 밑줄하고 똑같은 유형. 밑줄은 어떤 유형처럼 접근하면 쉽다? 그지? 빈칸처럼 접근해야 돼, 출판. 자,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읽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 보통 여기서 힌트가 한50% 나온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근데 밑줄을 어렵게 느낀 애들은 이 밑줄에 대한 기대치가 10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느낀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에 대한 기대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밑줄에 대한 기대치를.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서 힌트가 조금만 보여도 엄청 기쁜 상황이 돼 버린다고. 출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다? 밑줄을 열심히 읽는다. 대신 기대는 안 한다. 크게. 이렇게 하면 돼. 됐지? 출판. 자, 이 문제는 뭐야? 근데 힌트가 있어 버리지? 자, 내가 초록색을 먹여놨어. 이걸 통해서 뭘 예상할 수 있어? 한 글자. 어? 어? 연병은 뭐 자신이 뭐 계셔야 말을. 맞는 것 같아, 봐. 봐봐. 아니, 이미 나왔잖아. 인간에게 늑대라면 그는 쏘가 받는 건 뭐야? 늑대같이 한다라는 거지. 모든 의미에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둘 다라는 거야. 이게 에브리지. 에브리가 나타내는 건 이걸 모두를 포함하는 거야. 즉, 네거티브만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지. 네거티브만이 아니라 에브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크루얼이라는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쿠어퍼러티브라는 플러스까지 이렇게 가야 맞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 야, 쟤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럼 뭐야? 성격도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됐죠? 출판. 그렇지만 너한테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냥 이런 거 없다고 생각 푸는 거야, 그냥. 어떻게 주제를 찾으라고, 주제를. 됐지? 그래서 힌트가 있으면 땡큐. 근데 우리는 뭐야? 기대는 안 하고 푼다. 됐지? 출판. 자, 그럼 주제를 찾으면 되잖아. 그지? 자, 주제를 찾아봅시다. 근데 누차 말했어. 선생님, 저는 단어도 열심히 하고, 독해도 열심히 하고, 문법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실력이, 이게 바로 점수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해. 어떻게 돼? 첫 번째, 나의 컨디션이 100%여야 돼. 두 번째, 시험이 난이도가 평이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깨지면 안 돼. 즉,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실력이 점수가 이꼴이 안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로 뭘 하나 더 가져간다? 시력을 가져간다. 그렇지? 제발 시킨 대로 좀 해. 아니, 시력이라 해봤자 2시간이면 시력을 갖다가 확장시킬 수 있잖아. 시력으로 완성하는데 2시간이면 된다고. 그걸 못하냐. 그래서 컨디션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실력은 변해. 이 새끼는 의리가 없어. 근데 얘는 의리가 있다니까. 그렇잖아. 내가 벗이란 단어를 보는데 그건 시력이면 잡아봐. 내 넥타이가 파란색이잖아. 떨린다고 이게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보이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출판. 자, 시력으로 풀어볼게요. 자, 어디서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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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어디야? 출판? 다 배웠던 거야. 적어도 선생님 수업을 두달 정도 들었던 사람이라면 다 배웠던 거야. 네 가지 색깔이 있지? 이게 전부 다 기출 코드야. 자, 기출 코드 10개밖에 안 되잖아. 얘는 몇 번? 2번. 얘는 4번. 얘도 2번. 얘는 1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 박스를 보는 순간 의미가 다 이해가 되면 실력이 좋은 편. 자, 설명을 해볼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의 의미를.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것만. 자, 페인 해봐, 크게. 자, 봐봐. 내가 원하는 건 봐봐. 기억력이란 게 있잖아. 근데 단기가 필요해, 장기가 필요해, 장기가 필요하잖아. 장기 기억력이 필요하다고 이걸 기준으로 하면 얘는 뭐야? 눈. 얘는 입. 얘는 정확도. 얘는 속도.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눈으로 정확하게가 아니고 입으로 빠르게 말할 수 있어. 이게 장기 메모리라고 해봐. 죽여? 나첫 주연 끊자. 앞머리야. 봐봐, 느리잖아. 그리고 순서가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기억력이 한글 파일이면 안 된다니까. 바꿀 수 없게 PDF나 JPG가 돼야 돼. 바꿀 수 없는 순서까지도 그대로 기억이 나야 된다니까. 공통 단어로 소재를 파악한다. 특징 단어로 구체한다. 초점 글쎄게 있는다. 주제 표현한 건 명령문 의문 중요성 인용부를 물음표. 자, 역접인간 뒤에 예시를간 앞 뒤전 앞까지 차이점 이렇게 바로 돼야 된다고.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대단한 거 없잖아. 이런 거 10개만 하면 되잖아. 근데 10개 중에서 얘가 제일 그나마 복잡한 거잖아. 이런 거 10개만 하면 된다니까. 더 이상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 판사를 할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옛날에는 강사로서 나의 경쟁력이 정성이었어. 정성. 근데 내가 말했잖아. 강사가 정성으로 학생한테 승부를 보는 건 맞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친절함을 좀 줄이더라도 전문성으로. 아니 10개를 정리해줬는데 이걸 못했냐 이 개새끼다. 자, 얘는 뭐야? 첫 문장하고 명령문 세게 읽으라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돈트를 보는 순간 첫 문장이면서 뭐뭐 하지 마라 명령문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얘는 무조건 반복되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익히는 거야? 첫 문장 세게 읽는 센서가 켜져 있는지 명령문에서 반응하는지 이걸 점검을 하라고. 자, 두 번째 초록색은 뭐야? 자, 최신 강조 표현 5개 불러. 인성해봐. 이렇게 속도가 나와야지. 그럼 뭐야? 나대의 법비가 나온 비를 세게 읽으라 했잖아. 이 다섯 개가 나오면 무조건 주제라 했잖아. 됐지? 자, 세 번째 파란색 벗은 다시 2번이지 실판. 자, 역접은 뒤를 세게 읽으라 했지? 자, 마지막 주황색은 의미가 뭐야? 주황색. 실판. 주제글의 전개 방식은 예시인용 아닌 비교 대조인데 자, 연구가 나왔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인용을 했다는 뜻이야. 인용을 왜 해? 내가 주장을 해놓고 뒷받침을 하기 위한 거지. 따라서 주황색이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야? 요 앞에가 주제란 뜻이라고. 됐지? 자, 빨간색은 무슨 의미다? 첫 문장이면서 명령문. 두 번째는 뭐다? 최신 강조 표현, 나대의 법비. 세 번째는 역점은 뒤를 세게 읽는다. 네 번째 주황색은 자, 연구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 했던 거잖아.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칠판. 자, 봐볼게. 그러면 이제 시력으로 이렇게 되면 요 뒤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럼 이제부터 실력이지. 실력은 뭐야? 실력은 이제 이 글자지. 적어도 스트러글이라는 단어, 일리머네이시라는 단어, 쿠아포레이시라는 단어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매일 단어 숙제 내주고 있는 거잖아. 됐지? 해볼게요. 자, don't believe. 자, 이런 새끼들 믿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냐면 야, 자연이라는 건 투쟁이고 싸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애들은 믿지 말아라 이거지. 이런 애들은 믿지 말아라. 빨간색. 자, 그 다음에 초록색 해볼게. 초록색. 자, 똑같은 말이네. 나대의 법비니까 이거 말고 이걸 세게 읽으라는 거잖아. 자, 일리머네이션이란 게 뭐야? 투쟁이나 싸움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자연이라는 건 뭐야? 자연은 뭐에 기반하고 있다? 투쟁이나 싸움, 제거 이런 게 아니고 뭐다? Cooperate.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자, 세 번째. 파란색 읽어볼게. 파란색은 뭐야?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자연뿐만이 아니라. 됐지? 자, 자연은 투쟁과 싸움에 기반하는 게 아니고 협력에 기반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는 사실이야.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주황색은 뭐야? 주황색은. 자, 이 전체가 주제고 이 주제를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이 주제가 뒤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선택지에서 뭐만 찾으면 돼? 이것만 찾으면 되지. 인간은 투쟁이나 싸움이 아니고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됐지? 그러니까 이걸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박스 네 개를 이용했냐는 게 중요한 거라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제발 시험이 어려울 때를 준비하자고. 우리는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시험이 쉽기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항상 시력과 실력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칠판. 자, 그러면 제발 내가 열심히 단어 문법 독해를 했다. 실력이 올라갔다. 점수가 올라가겠지. 이런 건 너무 나이브한 거라고. 반드시 뭐야? 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뭐야? 시력을 준비해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시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 엄청 많이 줘. 그럼 내가 양아치지. 두 개잖아, 두 개. 두 시간이면 끝나. 정말로.
유형별 풀이비법은 1시간 20분인데 뭐야? 암기할 필요가 없어. 들어오면 바로 암기가 되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올 때 1번, 갈 때 2번, 올 때 1번, 갈 때 2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자료까지 다 만들어줬잖아. 앞에는 질문, 뒤에는 답, 앞에는 질문, 뒤에는 답 이렇게까지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이거 10개, 이거 10개 이걸 못하냐고. 그래서 봐봐. 내가 자료를 갖다 더 늘리지 않잖아. 그럼 자료는 똑같아. 자, 내가 한 달 수업 들었어. 두 달 수업 들었어. 세 달 수업 들었어. 네 달 수업 들었어. 다섯 달 수업 들었어. 여섯 살이 됐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편해져야 된다고. 자료는 똑같아. 근데 나의 반복이나 능숙함이 늘어나겠지. 그렇잖아. 자료가 똑같으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건 이거라니까.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기 있는 인간들은 뭐냐고.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웬만큼만 해도 는다고, 웬만큼만 해도. 제발 좀 합시다. 그래서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영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진짜로 내가 자부심을 갖는 건 자료를 갖다 절대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야. 나도 공부를 해봤지만 자료를 갖다 많이 주고 거기서 다 나왔다 이것만큼 나쁜 게 없다니까. 자료를 적게 줘야 돼, 적게. 자, 4번에서 복습해야 될 출제 코드는 첫 문장에서 명령문이 나왔다. 나대기 법비가 나왔다. 역접이니까 뒤를 세게 읽는다. 연구가 나왔으니까 뒤를 읽을 필요 없다. 이것만 반복하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겠어? 스터디가 아니고 익스페리먼트가 나오든 설베이가 나오든 다 똑같지. 그렇죠? 그럼 여기가 부정 명령문이 아니고 그냥 빌리브 이렇게 시작해도 명령문이지. 밀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지? 나대의 법비가 비나대의로 바뀔 수도 있겠지. 벗이 예스로 바뀔 수도 있겠지. 다 그런 거지. 어찌됐든 기출코드 10개 3개 된다고 실패. 자, 5번은 했고 우리가. 자, 6번 갈게요. 자, 6번, 23번. 선택지 한글은 우리가 지금 이미 지난 시간에 해버린 상태니까 칠판. 자, 약속했던 패턴 그대로 갈게요. 공통단어. 자, 그러면 답이 3번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지문을 읽었던 애들이 봐봐. 여기서도 에코 시스템하고 매니지먼트가 나왔잖아. 근데 지문의 첫 단어가 뭐야? 에코 시스템하고 매니지먼트가 나왔잖아. 그럼 공부를 못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쭉 읽겠지. 쭉 읽겠지. 자, 선택지에서 뭘 고르겠다? 에코 시스템하고 매니지먼트가 나온 걸 고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줘버리는 거지. 근데 만약에 1번하고 4번이 없으면 다 3번을 찍어볼 거 아니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 그러면 1번하고 4번의 파란색의 역할은 뭐다? 3번을 안 보여주기 위한 거지. 자, 선택지에 단어가 2번 이상 나왔다. 무슨 의미다? 정답을 감추기 위한 의미다. 이렇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됐지? 자, 하나 더. 자, 얘는 왜 나왔어? 우선 매니지라는 단어를 애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공부를 못한 애들은 지문의 끝부분이 기억이 나거든. 그럼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나왔거든. 이런 애들은 뒤져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2번하고 5번으로 가면 세상 저질인 거야. 출제자도 설마 2번하고 5번을 고를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섯 개를 맞춘 건데 자기가 2번, 5번 골라버린 거지. 자, 이게 핵심이지. 뭐야? 자, 지문을 읽으면 아무리 멍청이도 생태계 관리, 이거의 정의, 과연 이건 무엇일까? 이것까지 다 찾아. 자, 근데 봐. 이거 플러스 좀 더 읽었다 뭐야? 생태계 관리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이걸로 찍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야. 혹시라도 저 초록색으로 3번을 찍어볼까봐. 그래서 이걸 느낀 애들이 정확히 독해를 못하고 3번을 찍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뭘 준 거야? 2번을 준 거지. 이해돼? 근데 공부를 못한 애들은 2번이 더 와닿지. 왜? 자, 초록색은 글자 뜻이 똑같잖아. 불일치, 다른 관점 똑같잖아. 근데 지문에 나온 직접적인 단어는 뭐야? 퍼스펙티브가 아니고 어그리란 단어가 나왔거든. 그러면 공부를 못한 애들은 2번 쪽으로 가기가 좋지. 왜? 눈으로 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선택지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어. 제발. 됐죠? 그래서 초록색까지 보고 왔다면 뭐야? 거의 남들보다 30m 앞에서 달리기야. 누차 말해서 100m 달리기 핵심은 뭐다?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고 먼저 출발하는 거다. 됐죠? 자, 우리는 이미 뭐야? 이길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어떻게 해? 공통단어 소질 파악하고 특정단어 구체하고 첫 줄 끝 세게 읽는다. 됐지?
자, 첫 문장 세게 읽어야 되잖아. 읽어볼게. 읽을래 했더니 뭐가 터졌어? 앗, 와일이다.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뭐가 터지는 거야? 기출코드 6번. 자, 불러. 현우 불러봐. 이거. 자, PDF나 JPG가 돼야 된다고. 순서도 똑같아야 돼. 상회해봐. 자, 봐, 실판. 자, 입으로 빠르게, 입으로 빠르게. 아이, 길거리에서 뭐 하냐? 할 일도 없잖아.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ly, though, although, even if, despite, in spite, 이거 갖다 집에서 그냥 계속 길거리에서 하라고, 혼자서. 됐지, 실판. 자, 더가 나면 어떻게? 종속절과 주절이 있으면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는다. 근데 while은 똑같다. 해볼게. 비록 국어는 망쳤을지라도 영어는 잘 봤다. 예를 넣어볼게. 국어는 망친 반면에 영어는 잘 봤다. 거의 같은 역할이 돼버리잖아. 됐지? 자, 더우나 와이드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 종속절과 주절이 있으면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는다. 칠판. 자, 빨간색이 종속절, 파란색이 주절. 어디를 세게 읽어야 돼? 파란색. 자, 세게 읽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 노 어그리가 나와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불일치를 이미 봤잖아. 이게 나올 거야. 됐지? 자, 칠판. 다시 한번. 억지 쓰는 게 하나도 없잖아. 첫 문장 세게 읽기로 했고, 그 다음에 while의 용법은 알고 있고, 그럼 종속절과 주절 중에 주절을 세게 읽어야 되잖아. 그럼 파란색을 세게 읽었잖아. 그럼 이 단어가 보이잖아. 자, 생태계 관리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어그리하지 않는데, 자, 이걸 어디서 봤어? 우리는 3번에서 그대로 봤다는 거지. 됐죠?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지. 근데 이렇게 풀면 뭐가 안 좋아? 7번하고 6번이 다른 문제처럼 보이잖아. 어떻게 풀 거야? 이걸로 풀 거야. 왜? 이걸로 풀면 7번하고 6번이 똑같아져 버리거든. 뭔지 알겠지? 됐지? 아니, 선생님 여기서 찾았는데 굳이 왜 이거 해요? 여기가 빈칸 오뚫리면 어떡할 거야? 괜찮아. 여기가 빈칸 오뚫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맞춰야 되니까. 주제를 다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칠판. 자, 어그리에 대해서 배운 거. 우리가 어그리를 갖다 현장 강의에서 3번 했더라고. 내가 확인해보니. 인디드를 우리가 3번 했더라고. 자, 인디드에 대해서 말해봐. 태인이 말해. 자, 우리가 수업시간에 이걸 3번 배웠어. 내가 뭐라고 알려줬어? 뜻은 실제로. 원칙은? 대부분? 두 단어가 필요해. 앞뒤 내용이 동일하면서 구체화된다라고 내가 했다고. 내가 너한테 보내준 강의 한번 찾아봐. 뒤에 내용은 앞에하고 동일하고 구체화시킨다. 자, 예를 들면 뭐야? 야, 작년 수능은 진짜 너무 어려웠어. 자, indeed, 실제로. 그럼 뒤를 예상할 수 있다고. 뭐야? 동일하면서 구체화가 된다고. 따라서 야, 세상에 국어는 1등급 컷이 작년에 비해서 6점이나 내려갔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됐지? indeed 함보다 동일하면서 구체화. 기억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 칠판.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뭐라 했어? 그때 현장강에서 이것만 알고 가면 고1이다. 고1하면 하나 더 배워야 된다. 뭐야? 어? 뭐? 어? 개새끼야.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시험을 이걸 봤잖아, 인디드를. 그렇잖아, 일부러 이걸 갖다 내가 조교한테 오늘 이걸 보게 한 게 뭐야? 수업시간 이게 중요하니까 먼저 보게 한 거 아니야. 뭐야? 어? 뭐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수업시간에 안 좋은 태도를 보인다고 사람들은 동영상 보고 느낄 건데, 여기 오면 누구나 안 좋은 사람이 돼. 자, 수능은 지문에서 6, 7 문장으로 하나의 지문을 만든다 했잖아. 문장 6개, 7개밖에 없어. 자, 인디드를 썼다는 건 뭐야? 같은 말을 하는데 두 문장을 썼다는 거잖아. 그러잖아. 왜? 통일하니까. 아니, 6문장밖에 없어. 6문장으로 내가 내 주제를 전달해야 돼. 근데 같은 의미를 두 번 썼어. 왜? 중요하니까. 라고 우리가 했었다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제를 찾았어. 생태계 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찾았잖아. 그러면 indeed 앞뒤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그지? 생태계 관리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일치한다. 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지 볼게요. 칠판. 자, 환경을 중시하는 그룹하고 자원 개발을 중시하는 그룹이 있어. 자, 이 두 그룹은 생태계 관리를 개념 정의할 때 뭘로 한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한다 이거지. A라는 애들은 A라는 방식으로, B라는 애들은 B라는 방식으로 개념 정의를 한다고.
즉 여기서 there on이 나타내는 게 뭐 나타내는 거야? No agree를 나타내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 뒤에도 뭐가 나오겠어? 다르다가 나오겠지? 그러잖아. 왜? 통일해야 되니까. 칠판. 자, 파란색 애들은 에코시스템에 집중하는 거고 반면에 인더스트리 빨간색 그룹 애들은 매니지먼트를 갖다 강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while이란 단어가 나타내는 게 뭐야? 다르다를 나타내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면 완벽하게. 자, 그럼 우리는 이걸로 풀 수 있었지만 이걸로 푼 이유는 뭐다? 7번을 이걸로 풀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지. 됐죠? 자, 똑같아. 봐봐. 7번도 요 앞에서 고를 수 있어. 근데 6번, 7번을 이걸 안 쓰고도 고를 수 있는데 이걸 쓰고도 고르는 걸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지식 확장성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7번. 자, 6번에서 복습해야 될 출제 코드는 내가 첫 문장을 세게 읽는지, while에서 센서가 켜졌는지, indeed가 나왔다는 건 뭐다? 동일한 내용이 뒤에 구체화된다. 근데 왜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썼지? 중요하니까. 까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됐지요? 우리는 결국 주제 찾기니까. 칠판. 자, 7번 갈게요. 자, 공통 단어. 칠판.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own하고 trade가 지문에서 많이 나오거든. 따라서 만약에 2번, 3번이 없다면 애들이 5번을 바로 찍어볼 수 있어. 특히 trade에 대한 단어가 엄청 자주 보이거든. 따라서 5번을 갖다 trade에 대한 단어만 갖고 찍어볼까봐 딴 데다 던진 거지.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쉬워 보이는 거야. 왜? trade가 더 많아져야 돼. 선택지, 사실은. 왜? trade가 지문에 너무 많거든. 칠판. 해볼게요. 근데 이제 애들이 여기서 웃더라고. 아니, 선생님, 7번을 풀고 있는데 지금 7번 풀잖아. 6번 끝나고 7번 풀잖아요. 7번의 공통단어 이렇게 됐고.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떠요? 왜 그래? 내가 너희를 전혀 못 믿어서 그래. 우리가 좀 전에 뭘 봤어? 이걸 봤지? 여기서 6번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은 뭐다? Why라고 indeed다. 근데 내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를 넘기면서 갑자기 불안한 거야. 아, 이 새끼들 잊어먹으면 어쩌지? 그래서 다시 한번 indeed를 또 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 Why라는 글자를 지우고 이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지? 자, 6번에서 너가 인디드 배웠지? 원래는 어떻게 할라 했어? 원래는 야, 너가 6번에서 배운 거 기억나지? 여기서 인디드로 푼다 이렇게 할라 했다고. 근데 내가 너를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자, 6번 복습 기억나지? 하고 나서 온 거야. 됐지? 인디드로 풀어볼게. 자, 인디드가 나왔으니까 뭐다? 동일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뒤에 나온다. 됐지? 근데 이거 아니고도 풀 수 있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칠판. 자, 나미비아는 천만 달러를 번대. 야생으로부터. 자, 더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뭐의 관점이야? 습관의 관점이지. 자,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앞에 그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자, 칠판. 자, 내가 갑자기 여기 딱 서서 야, 그 수입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게? 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수입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 야, 우리 지난번에 그 벼룩시장 했던 그 행사에서 순수익이 한 200만 원 남았거든? 그 수입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칠판. 자, 여기서 더 레버뉴라고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앞에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더가 받는 건 뭐야? 천만 달러 이걸 받겠지. 됐지? 이런 습관 좀 만들자고. 다시 한번 더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뭘 떠올린다? 명사가 세상에서 유일한가? 뒤에 수식어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고. 둘 다 아니잖아. 따라서 이건 써도 써먹는 더라는 거지. 실판. 자, 그 수입. 1년에 천만 달러를 버는 거야, 이 새끼들이. 가난한 애들이.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야생에서 막 사자를 갖다 총으로 쏘고 막 사파리 관광을 하고 이런 걸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동기부여가 엄청 된 거야. 야씨, 우리 동물 보호하자. 그 전까지는 동물을 잡아먹거나 신경도 안 썼다고, 굶어 죽어도. 근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야, 우리가 여기서 사냥하면 너가 100만 달러 줄게 이렇게 한 거야. 지그가 별짓을 해도 만 달러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야, 동물을 보호하자, 우리가 챙기자,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자, 얘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야, 돈이 생겼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지금한테 엄청 동기부여지. 야, 돈이 생겼어. 이런 동기부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어떤 동기부여야? 근데 야, 동물을 우리가 보호하자. 그래서 얘들이 수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또 돈을 더 많이 쓰러 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칠판. 자, 디즈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지칭어가 나오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치고 걔가 받는 게 앞에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자, 이러한 새로운 동기부여는, 자, 어떤 동기부여? 돈이겠지? 돈이란 동기부여는, 자, 숫자를 증가시켰겠지? 이 단어가 어려운데 밑에 나왔지? 이 단어가 어려운데 밑에 나왔지?
자, 그래서 수가 증가한다. 그러잖아, 왜? 동물을 보호하니까. 기존에는 잡아먹거나 그냥 방치했는데 이제 막 챙겨주고 먹이도 주고 막 이러거든. 됐지? 자,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는 요 더에 빨간색을 줬고, 여기서는 이 디스에 빨간색을 줬고, 자, 그 다음엔 어디가 빨간색이겠어? 얘가 빨간색이라고, 왜? 자, 얘를 보는 순간 바로 뭐라고 느껴야 돼? 아, 코뿔소. 어? 동물에서 코뿔소. 아, 특정. 동물 중에서 갑자기 특정한 동물을 줬잖아. 이건 뭐하고 똑같다? 예시하고 똑같다. 예시가 나왔다는 건 뭐다? 앞뒤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동물의 수가 급증한다 했잖아. 그거의 대표 선수로서 특정하게 코뿔소를 주고 숫자가 거의 두 배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예시가 어디에 생략된 거야? 여기 예시가 생략된 거지. 자, 이걸 빈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여기를 지워버리는 거지. 됐지? 이러한 동기부여는 A라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코뿔소의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급증이 들어가면 된다고. 됐지? 왜? 예시가 나왔다는 건 앞뒤 내용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꼭 좀 기억합시다. 뭐 예시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출발! 자, 이 다음 문장에서 바로 답이 떠버리겠지. 왜? 난 선택지에서 공통단어로 뭘 봤어? on하고 trade를 봤잖아. 출판! 자,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거래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뭐다? 보존의 핵심이다. 출판! 그럼 우리는 뭐야? on하고 trade를 봤잖아. 아니, 선생님! on하고 trade는 있지만 여기는 뭐가 프로텍트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는 프로텍트가 아니지. 선생님, 여기 컨설브가 없잖아.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컨설브의 재진술이 뭐야? 프로텍트지. 프로텍트는 보호하다. 컨설브는 보존하다. 같은 말이잖아. 지금 뭔 말이야? 소유권을 갖다 인정해주고 거래를 자유롭게 하게 해줬더니 동물을 보호하게 시작했다. 이 말이잖아. 같은 말이잖아. 근데 여기에 컨설빙을 줬으면 너무 쉬워져 버리잖아. 그래서 프로텍팅을 주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야? 적어도 컨설브란 단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보호하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뭘로 풀기로 했어? 인디드로 풀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주제가 나왔어. 인디드는 뭐다? 당연히 중요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인디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의 관점에서. 자, 기출코드 인디드를 활용해서 살펴보자. 인디드는 뭐다? 동일한 내용이 구체화돼서 뒤에 나온다. 따라서 여기는 뭐야? 요 주제, 여기 주제가 나왔고, 이 주제가 나왔고,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내용은 뭐야? 내용은. 아, 하나가 추가됐네. 자, 돈을 보니까 동기부여가 됐어. 어떤 동기부여? 동물을 보호하는. 근데 이 돈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돈이라는 건 소유와 거래를 허가한 데서 나온 거지. 그렇잖아.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동물로 사파리 막 이런 걸 운영을 해. 그럼 내가 호랑이를 갖다 한 네 마리를 팔아. 그럼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렇잖아. 소유하고 거래가 허가가 돼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됐지? 만약에 소유가 안 되면 뭐야. 그건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공산주의처럼. 자, 칠판. 그러면 요 내용이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는 자세히 나오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칠판. 자, 이러한 동기부여라는 건 보호를 갖다가 뭐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게 했다. 이런 말. 간단하지만 나왔지. 자,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요 내용을 자세히 말하겠지, 구체적으로. 근데 자세히 말할 때 얘는 뭘 쓴 거야? 비교 대조 개념을 쓴 거야, 벗을 줘서. 됐지? 그래서 벗을 통해서 자세히 말하겠다라는 거라고. 요 앞에 했던 말. 자, 이러한 동기부여,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동기부여는 그지 동물에 대한 보호, 그리고 동물의 숫자의 증가를 만들어냈다고. 자, 자세히 한번 말해볼게요. 어떤 말이냐면 벗을 줬잖아. 그럼 대칭성이 나와야 되잖아. 벤하고 프로히빗이 같거든. 근데 여기서 뭐야? 금지를 없앴다야. 여기는 금지하고. 그러면 요 두 단어가 이렇게 반대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래 금지를 없앴다. 그럼 여기는 거래가 가능한 거고 여기는 거래가 금지된 거고. 자, 앞에 읽어볼게요. 자, 거래의 금지를 해제했더니 어떻게 됐어? 농부들에게 보호하겠다는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반면에 소유와 거래를 금지했더니 동물 보호는 미싱,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잖아. 결국은 뭐야? 이걸 허가해야만 동기부여가 되고 동물 보호가 된다. 이거지. 됐지? 앞에 했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해놓은 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요 말 그대로 박는 거고, 부끄부끄 하지만 프로텍트하고 컨설브의 재진술 정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문제를 만약에 빈칸으로 뚫은 다음에 여기 정도가 좋아. 이 정도. 왜냐하면 리프트란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애들이 많아. 뭐 들다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 같은 걸 들어서 제거한다. 이 느낌이 강하다고. 그래서 거래에 대한 금지를 없앤다. 즉 허가한다. 이 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됐고. 자, 7번에서 복습해야 될 출제 코드는 인디드지 당연히. 그렇지만 벗도 세게 읽는 습관은 무조건 있는 거고. 자, 8번부터 11번은 이미 했으니까 건너뛸게요. 일치 문제는 다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자, 12번. 자, 어법이 중요해. 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법을 했잖아. 수능 특강 11강에서 했는데 거기서 했던 거 4개만 적어 볼게. 첫 번째. 자, 전부 다 기억이 날 거야. 복습만 한 사람이라면. 3-1은 뭐다? 모든 문장에는 본동사가 하나 있고, 본동사를 제외한 보조동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그 개수만큼 문장 연결사가 필요하다. 이게 특혜2급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 두 번째. 4-2번 기억날 거야. 자,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의 변형으로서 5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기존에는 워세 친구가 누구였다? 워세 친구가 기존에는 대시였어. 그리고 이때 what은 뭐야? 이때 what은? 이때 what은 관계 대명사. 근데 최근에는 뭘 많이 준다? 최근에는 what의 친구로서 what의 친구로서 that을 주지 않고 뭘 준다? why나 how를 준다. 그럼 이때 what은 성격이 뭐가 된다? 의문 대명사가 된다. 얘들은 의문 부사고. 그러면 의문 대명사 쓸래, 의문 부사 쓸래는 뭐하고 똑같다?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하고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풀었던 거. 따라서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이렇게 풀 수 있다 했지. 됐지? 자, 그 다음 16번 했지? 우리가 16번. 16-1번. 자, 어떻게 했어? 자, 영어에서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라는 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자, 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를 찾아. 그리고 일치를 시켜줘. 어떤 일치? 수일치. 됐지?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수능 영어에서 문법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24번. 자, 24-1번은 보호자리에는 무조건 뭘 쓴다? 형용사를 쓴다. 그렇지만 수식어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 나눠라.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를 쓰는 거고, 명사 가진 나머지를 꾸민다면, 명사를 제외한 걸 꾸민다면 부사를 쓴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 이거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칠판 봐. 이제 여기 얘들은 뭐야? 주인공이야.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한국 영화 이렇게 쭉 넘겨보면 영화는 엄청 많은데 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야?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영화 배우는 몇 명 없는 거야. 자, 문법도 똑같아. 이런 애들이 주로 주인공이 되는 애들이지, 칠판. 그럼 생각해봐. 2번하고 5번이 3-1번이, 자, 한번. How는 뭘 낸 거야? 이걸 낸 거야, How는. 1번은. 2번은 3-1번을 낸 거고, 3번은 16-1번을 낸 거고, 4번은 24번을 낸 거고, 5번은 3-1번을 낸 거고. 따라서 2번하고 5번이 똑같은 문제야. 동사 자리인지를 묻는 문제지. 칠판. 자, 하나씩 해볼게. 자, 얘를 갖다가 우리 기출 코드 한 장 이거 있잖아. 여기 30개를 찍어줬고 여기서 무조건 나온다 했잖아. 자, 이 이론을 가지고 쳐다봐. 그럼 몇 번에 걸린다? 4-2번에 걸린다. 즉, 의문 부사 how 쓸래, 의문 대명사 what 쓸래야. 자, 그럼 뭐야? 그대로 긁어온 거지. 자, 의문 부사 쓸래, 의문 대명사 쓸래는 관계 부사 쓸래, 관계 대명사 쓸래와 출제 의도가 동일하다. 즉, 부사 계열은 뒷문장이 완전하고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자, 봤더니 컬처가 주어, 인플루언스가 동사, 초록색이 목적어, 삼형식으로 완전하잖아. 자, 그러면 완전하니까 대명사가 아니고 부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 문제 해설을 만들 때 내가 어떻게 했겠냐. 이걸 오늘 작업을 쳤겠냐. 아니지. 선생님 자료에서 이걸 갖다가 찾기를 한 거지. 그럼 이게 다 뜰 거 아니야. 그럼 뭐만 고친 거야? 이 부분만 고친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잖아. 이것 빼고는 고칠 게 없잖아. 그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지. 단어만. 됐죠?
자, 2번. 자. 자, 동사 자리인지 동사가 자리가 아닌지를 묻는 거지. 그럼 무조건 이걸 그리는 거지. 자, 이건 절대 원칙이야. 절대 원칙이니까. 자, 3-1번. 동사인 is를 쓸래? 동사가 아닌 being을 쓸래? 즉, 동사 자리가 아니면 being. 동사 자리면 is를 써야 된다고. 자, 동사에 관련된 원칙은 뭐야? 본동사 한 개, 그게 네모지? 보조동사 세모, 문장 연결사 동그라미. 그냥 이게 다야. 본동사 하나가 있고 본동사를 제외한 동사가 나오려면 무조건 파트너인 문장 연결사가 필요하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 자, 여기다 그려봐, 칠판. 자, 얘가 본동사. BPP, 수동태. 자, 출제자가 함정으로 판 건 뭐야? 야, 이거 문장 연결사 아니야? 야, 이거 문장 연결사 아니야? 야, 이거 문장 연결사 아니야? 이게 출제 의도야. 엔드가 세 개나 있는데 다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자, 왜 아닌지 생각해 볼게요, 칠판. 자, 우선 노란색이 본동사야. 근데 이게서 여기서 이 엔드는 뭐야? To evaluate을 병렬로 걸고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To가 생략된 거야. 해석을 해보면 여기도 To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우선 빨간색 엔드 두 개는 뭐야? 그냥 To 부정사를 연결하는 거에 불과해. 문장 연결사가 전혀 아니야. 자, 그러면 초록색 엔드는 얘는 그냥 뭐야? 명사하고 명사를 병렬로 연결하는 게 불과해. 얘도 역시 뭐야? 동사를 만들지 않아. 따라서 빨간색 엔드는 to 부정사를 연결하는 병렬에 불과하고 초록색은 명사를 연결하는 데 병렬에 불과하다고. 따라서 뭐야? 엔드 세 개가 있지만 얘들은 동사를 만드는 문장 연결사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문장 연결사 2번의 파트너가 될 문장 연결사가 없잖아.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빙이 맞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해? 이런 식으로 푼 사람은 무조건 5번을 맞춘다고. 똑같은 문제니까 2번하고 5번이. 3-1 얘가 무조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됐죠? 자, 3번 할게요. 선생님, 대명사가 나왔네요. 대신하는 명사를 찾아서 수일치만 하면 되겠네요. 됐지?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문법 문제는. 눈으로 푼다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칠판. 해석을 해봤더니 얘가 받는 게 뭐야? 자, 얘가 만약에 단수를 받으면 뭘로 바뀌어야 돼? 단수를 받으면 대수로 바뀌어야 돼. 얘가 복수를 받으면 맞는 거고, 얘가 대신하는 명사가 만약에 단수면 대수로 바꿔야 된다고. 자, 해석을 했더니 뭘 받아? Opinions를 받는다고. 따라서 those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칠판. 선생님, 디필커트라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럼 무조건 24번. 보호 자리면 무조건 형용사만 와야 되고 부사는 뭐다? 수식어 자리면 나눠서 봐야 돼. 그럼 뭔 말이야? 이걸 보는 순간 보호 자리인지 수식어 자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지금 여기 써진 이 흰색 분필을 갖다가 안다. 그건 문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 적용을 못한다. 그건 뭔 말이야? 문법이 약한 게 아니고 구조 분석이 약한 거라고. 출판. 자, 24-1번. 형사 쓸래? 부사 쓸래? 자, 보호 자리야. 자, 파란색이 주어. 얘는 수식어. 빨간색이 동사. 얘가 감목적어. 얘가 진목적어. 그럼 얘는 뭐야? 목적격 보호. 여기는 보호자리야. 보호자리면 무조건 뭘 쓴다? 형용사. 부산 절대 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게 맞았다 틀렸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 어떻게 말해야 돼? 보호자리니까 부산은 못 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다고. 뭔지 알겠지? 출판. 자, 마지막. 자, 또 ing가 나왔잖아. 그럼 결국 뭐야? 동사자리인지를 묻는 거잖아. 그려볼게. 출판. 너희들이 보기 편하게 그냥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문장 연결사 1, 보조동사 1, 문장 연결사 2, 보조동사 2. 자, 뭐가 없어? 네모가 없잖아. 본동사가 없잖아. 따라서 아니, 이 문장은 동그라미 두 개하고 세모 두 개는 있는데 뭐가 없어? 네모가 없다고. 본동사가 없는 문장은 세상에 없잖아. 따라서 여기는 무슨 자리? 본동사 자리. 따라서 동사의 생김새가 와야 된다고. 근데 to 부정사나 ing는 절대 동사가 될 수 없잖아.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네. 됐죠? 얘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번 6월달 모의고사에도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주연으로 나올 수 있는 애는 거의 정해져 있어. 알겠지? 됐고. 자, 13번 해볼게요. 낱말 문제는 어떻게? 주제 찾고 반이어지? 주제 찾고 반이요. 주제 찾고 반이요? 주제 찾고 반이요. 칠판. 자, 연결사 두 개로 주제 찾을 수 있어. 어떤 거야? 주제 찾고 반이었는데 연결사 두 개로 찾을 수 있어. 어떤 거야? 칠판. 선생님. 인과 연결사가 나왔네요. 인과 연결사는 주제가 어디다? 역접 인과는?
D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가 주제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이 관점에서 반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임팩트가 나왔으면 앞뒤 내용이 동일하잖아. 그럼 이 주제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야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됐지? 물론 칠판 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아니 선생님 임팩트는 앞뒤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왜 똑같은 걸 두 번이나 해요? 중요하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임팩트나 인디드도 주제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자고. 자 우선 이건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간단히 설명만 하면, 자 내가 3년 동안 300만 원을 받고 일을 했어. 근데 이제 내가 잘렸어.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해? 너 고생했다. 너 자기 개발도 좀 하고 그래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월급의 60%를 갖다 내가 줄게. 이게 실업급여야. 그래서 6개월 동안 200만 원을 줘. 그랬더니 어떻게 애들이? 잘리고 나면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 봐야지, 넷플릭스 봐야지, 넷플릭스 봐야지, 넷플릭스 봐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지. 왜? 생각해봐. 이건 300이고 이건 200이잖아. 근데 이건 뭘 포함해? 교통비, 식비 이런 걸 다 포함하잖아. 그럼 이게 더 꿀 빠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됐지?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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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다가 마지막에 이제 구직. 요때 좀 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칠판. 그 내용이야. 자, 지금 선생님이 좀 귀찮아도 여기다가 글자를 먹여놓은 건 뭐야? 제발 부정, 접두사 이런 건 좀 세게 보자고. 자, 실업 프로그램, 즉 실업급여 이런 거지. 잘리고 나면 6개월 동안 200만 원 주고 이런 것들. 실업 프로그램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작용이 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뭘 준 거야? 콜론, 세미콜론, 대시 이런 걸 준다. 됐지? 중요한 연결사에 꼭 기억해야 돼. 칠판. 데이. 지칭어다. 당연히 뭐 앞에 있는 복수명사니까 프로그램 Z를 받겠네. 자, 이러한 실업 프로그램들은 6개월에 200만 원씩 주는 이런 실업 프로그램들은 증가시켰어. 무엇을? 실업률을. 이게 부작용이야. 실업자를 위한 정책인데 실업자가 늘어났어. 뭔가 구직 활동을 도와주려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주는 건 뭐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잘렸지 않겠냐? 자기 개발도 하고 학원도 다녀라 이런 거야. 외국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출판. 자, 레스는 뭐야? 더 적으니까 더 많은을 넣으면 되겠지, 반이어니까. 그지? 무조건 반이어만 넣으면 되니까, 칠판. 자, 이미 첫 문장에서 주제는 나와버렸어. 실업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실업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실업률을 갖다 증가시키고 있다고. 이게 부작용이 나왔다. 이게 주제야, 실제로는. 자, 이러한 이익들은, 다시 한번, 과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격 보. 자, 포 이하가 진목적어. 이렇게 되겠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 입, 포, 투.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6개월에 200만원씩 주니까 이런 이익들은 그 실업자들이 그럴싸한 직업을 거절해. 야, 300만원 줄게. 다시 취업할래?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마이너스 300이냐? 아니지. 왜? 플러스 20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지. 따라서 코스틀리, 손실은 더 커? 더 적어? 더 적지. 왜? 200만원을 지원해주니까. 따라서 300만원짜리 일자리 노라고 해도 마이너스 30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0이잖아. 따라서 손실은 더 적다가 자연스럽네. 그치? 그러면 1번은 통과. 자, 2번 갈게요. 자, 데이하고 올소가 있어. 이걸 보고 뭘 알아야 돼? 아, 프로그램의 부작용 두 번째다.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됐지? 올소가 나왔다라는 건 두 번째를 나타내니까, 아, 프로그램의 부작용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데이하고 올소, 이 초록색 글자는 지칭어하고 올소. 중요한 힌트, 문장 삽입에서 중요한 힌트니까 연습시킨 거고. 이건 왜 그래? 노란색은 왜 먹였어, 내가? 그냥 먹였을 리는 없잖아. 지금 빨간색 위주로 쭉 가되 강조하는 것만 내가 다른 색깔을 먹이고 있잖아. 그럼 얘는 지칭어니까, 얘는 올소니까 먹인 거야. 얘는 왜 먹였냐고. 했잖아. 자, 이거 기억나야 돼.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뭘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리치, 피플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해. 왜? 이걸 데이로 받을 거잖아. 문장 삽입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니까 너 이거 보고 피플을 느낄 수 있냐, 이게. 이제 알겠지? 그럼 이건 뭘로 봐야 돼? 실업자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실업자들.
자, 그들은 실업자들의 동기부여도 꺾었어. 아니, 뭐,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주는데.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줄어버리겠지. 칠판. 자,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as a result하고 impact가 나왔으니까 이거 위주로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봅시다. 자, as a result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주제가 나오겠지. 자, 뭐야? 근로자들은 실업 상태를 longer, 더 오래 했대. 그렇잖아. 퇴직하고 나면 한 세 달, 네 달을 넷플릭스 보고 논다고. 왜? 어차피 200만 원 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야? 실업 기간이 길어지겠지. 어차피 6개월은 주니까. 거기다가 실업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치? 아까 봤던 부작용이 다시 한번 나왔네, 주제로서. 자, 실업자를 위한 이런 실업급여 같은 실업 프로그램의 부작용이 뭐다?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 애들이 무조건 세 달, 네 달은 놀고 본다.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실업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왜? 임팩트가 나왔으니까. 그치? 칠판. 앞에 했던 말 구체적으로 만들 거야. 즉, 6개월에 200만 원씩 주는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실업 기간이 길어지고 실업률은 더 높아졌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라고, 칠판. 자, 실업자들은 맞는데 어떤 실업자들이야? 직업을 구한 실업자들이잖아. 직업을 구한, obtain, 직업을 얻은, 이렇게 재취업에 성공한 실업자들의 숫자가 급증했대. 언제? 실업급여를 주기, 이게 스타트의 느낌이거든. 지급하다, 발행하다 이거니까 이게 시작의 느낌이야, 시작. 실업급여를 주기 시작하기 직전하고 직후. 그럼 언제겠어? 당연히 여기겠지. 직전, 직후. 이때부터 실업급여가 시작이 되니까. 즉, 이때 퇴직을 했으니까. 근데 너무 쌩뚱맞잖아. 이때는 뭐야?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재취업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 그잖아,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면 반대말을 논문을 넣어야 돼? 끝을 넣어야 되겠지, 끝. 그럼 어디야? 여기겠지. 마지막. 여기서 이제 실업급여 주는 게 끝나니까 끝나기 직전 또는 직후 취업자 수가 확 늘었지. 왜? 더 이상 안 주니까. 그잖아. 그럼 내용상 시작이 아니고 끝. 여기가 자연스럽네. 그렇지? 자, 근데 만약에 4번이 자신이 없었어. 그럼 4번에 세모를 치고 5번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자, 5번에 가봤어. 어떻게 됐어? 유럽은 더 관대. 우리나라보다 서류 제출 이런 게 더 관대. 그냥 대강 신청만 하면 무조건 줘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실업률은 더 올라가겠지. 반대말은 다운로드잖아. 우리나라보다 조건이 더 관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실업률은 더 올라가겠지. 주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따라서 얘는 확실히 맞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사실 노린 건 뭐야?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노린 건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얘는 확실히 맞아. 확실히 맞아. 확실히 맞아. 확실히 맞아. 주제만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 근데 얘를 X를 안 주고 뭘 줬어? 세모를 줬다는 거지. 특히 왜 그래? 이 단어가 어려워. 이슈라는 단어를 갖다 동사로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명사로서 이슈가 된다. 이건 뭐야?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알거든. 근데 이슈가 동사로서 발행하다, 지급하다 이런 느낌을 잘 모른다고. 그럼 출제자가 그걸 몰랐겠어? 알았다고. 그럼 여기다 X의 느낌을 줄 건 뭐야? 시작에 가까운 더 쉬운 단어를 줬어도 돼. 근데 이걸 준 건 뭐야? 야, 너 약간 세모 느낌 났는데 버틸 수 있겠어? 이걸 묻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세모지만 우리는 X 취급해. 나머지가 전부 다 뭐니까? 동그라미니까. 다시 한번 칠판. 다음 중에서 빨강색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빨강색을 주지 않고 뭘 줬어? 갈색을 줬다고. 야, 갈색이 빨강색이냐? 라고 의문점을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나는 얘가 빨개. 왜? 나머지가 흰색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다섯 개 중에서 제일 빨간 건 얘야. 왜? 나머지는 흰색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 4개에다 X 1개 이것만 기다리지 말고 동그라미 4개에 세모 1개가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이런 것도 좀 잘 버티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됐죠? 자, 결론 13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뭐야? 13번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은 자, 인과 연결사니까 뒤에가 주제. 그지? 그럼 임팩트가 나왔으니까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아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고생했습니다.